내가 건강검진 예약해놨으니까 가보자. 부인 소중한지 모르고 말이야. 검진해야 돼. 1년에 두 번은 해야 부인과죠? 좀 산부인과는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서 정기검진 받으려고 하거든요. 막 살도 찌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게 호르몬의 변화로 몸매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들으려고 가려고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오셨어요? 역시 너무 잘 나가셔가지고. 남편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따라온 것만으로 진짜 칭찬할 만한데요. 아, 정현 박사님은. 병원에 협찬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있는 거를 처음 보니까. 어색하죠? 너무 예쁘다, 선생님이. 저희 혜이 친구 엄마예요. 먹고 막 그러더라. 한 7, 8년 전부터 유치원 동기죠. 아. 또래니까 경험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좋다, 좋은 정보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코드가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빈이 엄마가 아니라 오늘은 닥터 정현이 닥터 정현으로. 그렇죠. 네. 아니, 같이 진료하러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도 진료하나요? 저도. 아니, 그냥 워낙에 이렇게 부인을 꼭 같이 오시는 남편분들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뒤에 문진표. 성기능장애 문진표. 이게 삶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뭐 이런 걸 회피하고 피하고 덮어놓고 선생님 표정. 뭐 이런다고 되는지 아니잖아요. 그럼요. 또 40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폐경이 보통 50세 전후에 오는데 아, 그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호르몬에 의해 노화에 의해 생기는 거네? 그렇지. 근데 지금 저 우리나라의 섹스리스 부부가 4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성관계를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OECD 국가 중에 1위일걸? 그렇진 않으시죠. 그렇진 않으시죠. 네.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말을 쓰고 못하네. 너무 민망했겠다. 아니 근데 민망하시지 지금 얼마나 민망해. 어찌됐건 시국이 시국이어서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게 가장 커요. 애들이 같이 자나요? 같이 자는 것도 같이 자는 건데 같이 자도 등교를 하면 저희 둘만 있거든요. 아, 낮에요? 낮에요? 어떻게 괜찮은 거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집이 아니라. 아,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제2의 구성애가 꿈이거든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 상담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잘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아니, 나 근데 나 궁금한 맞아. 게 있는데 지정이 어떻게 가려고 가는 시간 이런 거 시간 이런 것도 있어? 아니 근데 굳이 내가 옆에 있어야 돼? 지금? 들어야지 부부니까 공부가 돼야지 여자 같은 경우는 부부니까.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보통 한 11분에 13분 정도라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요 그걸 전희라고 하잖아 저 전문용어 많이 나오네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만족을 느낀다 이게 11.6% 정도 너무 적다 굉장히 나쁘지 10%밖에 안 돼? 행복감을 느끼고 나머지는 그냥 굳이 이 얘기는 두 분이 식사하실 때 하셔도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남성분이 꼭 알아야 돼요 아니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남성이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니 와이프가 네. 그 저번에 와서 검사 한번 했잖아요 네네 네. 오늘 결과 듣는 날이고 하니까 결과 좀 볼까요? 일단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수치는 아주 좋아요. 어머, 에스트로겐은 207인데 이게 폐경 이후에 5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207인데 폐경을 하면 이게 5 이하로 떨어져. 우리 떨어졌어 5 이하로 지금. 나는 3이야. 나도 그래 한 2, 3, 1? 네, 바닥이야 바닥. 아주 정상 수치죠. 그럼 약간 가임이 가능한 그런. 제가 난소 나이 검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혜 나이가 41.1세로 나오거든요, 원래 나이가. 네. 난소 나이가 38세. 우와. 세 살이 어리게 나왔습니다. 건강하다. 또 도전할 만하다. 만약 원하신다면 과배란 유도시 정상 반응군이니까 셋째도 가능한 거죠. 저 입은 똑부러지네.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일단 나이가 38로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소 나이로 앞으로 나이를 정하자. 민증도 민증 까봐가 아니야. 너 난소 나이 몇 살이야? 저는 난소 나이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난나. 난나. 나 난나 38이야. 난나 38. 난나 38. 어? 나 이제부터 난나 38. 난나 38. 네. 셋째 도전 가능. 너무, 좋은 너무 기분 좋았어요. SNS 아이디 바꿔서 난나 38이래. 근데 무슨 가수 이름 같아. 아준영 씨 남성 호르몬 3. 진짜? 어.
왜 이렇게 낮게 나오셨지? 남성 호르몬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떡해요, 지금 38, 난나 38인데. 난나 38인데. 난나 38에 태나 3이면 어떻게 되나요? 테스토스테론에 너무 세 살이다. 테스토스테론 나이지. 너무 세 살이다, 너무 살이다. 갑자기 다소곳해지셨어. 겸손해질 때 이렇게 되고요. 겸손. 아니 근데 되게 생각보다 건강하네. 내가 막 관절 아프고 막 배 살찐다고 막 걱정했는데 이거는 다행이다. 실패네. 그러네. 나 그래서 평소에 추가돼. 복근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아 그런데 아직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뭐야? 네. 네, 다른 검사가 있는데 네. 이거 초음파 검사예요. 여기 보통 여기에 애가 애기 다리 집이. 보이고 우리 막 그래, 그랬었잖아. 자궁에는 혹은 없고 뭐 크기도 정상이 있고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기 네. 오른쪽 난소에 난소 낭종이 있어. 헉! 난소 낭종이 있어. 낭종이 무로. 무로가 아닌데요? 제가요? 네. 무로 난소에 있어요. 이거는 생리적인 낭종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생겼다 없었다 하는 낭종이 있거든요.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를 한번 다시 확인해 봐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그럼 암이 되는 건가요? 다 암이 되는 건 아니고 3개월 뒤에 없어지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오늘 체크하시기 너무 잘했다. 진짜. 어떻게? 왜냐면 그게 나중에 터지면 문제가 되게 중요해.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3개월 다시 와봐요. 계속 검사를 해야 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안 좋은데 이게 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게 더 안 좋아요? 자궁경부 암 검사 거기서 약간 이상세포가 나와가지고 자궁경부 암 검사 거기서 약간 이상세포가 나와가지고 비정형세포 나와가지고 그게 뭐야? 자궁경부가 정상에서 자궁경부 암으로 갈 때까지 처음에 비정형세포를 거쳐서 일단 이형성증 1, 2, 3단계 지나면 자궁경부 암이 되거든요. 어떡해. 첫 번째 변화, 비정형세포가 있다 라고 나온 거죠. 응. 그러면은 자궁경부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변화가 있다. 덜컥했죠. 뭐지? 나 진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래퍼 되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차라리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맞는 것 같은데 김지 씨가 약간 그러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정상에서 자궁경부암으로 갈 때 평균 10년 정도 걸려요. 되게 전암 단계가 긴 암이거든요. 자궁경부암이 이렇게 정기 검진하면 전 단계에서 다 발견이 되고 또 비정형세포였다가 정상으로 갈 확률이 훨씬 커요. 3개월 뒤에 보는 거지. 그래서 정기 검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5, 6년 만에 왔어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 아 큰일 났다. 2년 전에 왔었어. 혼자 스트레스 안 받게 잘해주셔야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더 잘해볼게요. 멋지다. 따끈해요. 호흡이 당기네. 잘하셨네. 자궁경부암 백신 같이 맞아. 잘해서 남자 맞아야지. 원장님 지금 우리 점심시간 같이 식사하시죠. 좋죠 좋죠. 선생님도 이 주사를 맞고 바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남자들 남자들 얼마나 놀랬잖아. 아니 뭐 술도 아니고 밥은 괜찮죠. 잠자리. 극한 운동은 안 될 텐데. 아니 여기 대학교 앞이니까 아까 전에 숙박업 소리 이용하래잖아. 네. 괜히 장난치는 건지 지혜가. 앞에서 만나요. 네. 아 그래도 다행이다. 그냥 예방하고 주사도 맞고 했으니까. 그래. 추적 수사 좀 잘 부탁해요. 네. 아, 추적 수사가 아니잖아. 추적 검사. 추적 검사. 아이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잘난 척을 못 하시겠구만.
아니래 지혜가 친해져 보면 진짜 애가 털털하고 소박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알고. 그렇지. 나 얼마나 소박한지 몰라. 나는 4분이면 돼. 12분. 아, 이게 기승전 얘기야. 깔때기야. 드디어 나왔어. 항상 대화의 끝이 끝나 여기로. 어, 그렇지. 아니, 그치, 그게 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 아니, 소박하다고. 이미 기뻐. 이미 기쁘시대요. 네, 어, 봐봤습니다. 네, 주십시오. 와. 맛있겠다. 와. 밥이 이렇게 와. 요즘 한식은 저렇게 와요. 밀려. 한이 차려져 오고 여기서 끼워가지고 밀어. 집에서 밥을 어이구, 약간 현숙 선배님네 밥상 같이. 와, 진짜 맛있겠다. 밥 진짜 맛있어. 맛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팁이었는데 여자들은 한번 먼저 접근을 했을 때 거부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다음부터 아예 그냥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시도를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말해줬던 게 먼저 다가가서 일단 뭐 터치를 해라. 손을 잡는다거나 먼저 이렇게 쓰다듬는다거나. 그렇게 와서 그렇게 터치를 하고. 아, 나 진짜 무슨. 근데 좀 과다한 부작용이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뭐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왜 등 가려울 때 어디 긁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오른쪽에서 아래 여기 긁어야 되는데 딴 데 긁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말을 안 하고 바라기만 하고 그럼 안 된다는 그런 얘기 해줬죠. 두 분 채용되시겠어요? 보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 큰 그림 있죠. 11%를 더 높여야 돼. 그렇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실천했네요. 여기서. 왼쪽 바라고. 역시 예약처럼 오셨어요? 여기 와주세요. 문 좀 닫아야지. 그래서 내가 막 예약제가 탄생된 거잖아, 솔직히. 예약제 유행어를 만든 데 제가 일조를 했죠. 나이별 그 성관계 횟수 평균 내는 게 있는데 약간 썰이긴 한데 나이에 9를 곱하는 거야. 20대면 20 곱하기 9, 18이잖아? 11에 8회. 30은 30 곱하기 9, 27이지. 21에 7번. 아, 20일 동안 7번이라. 10일에 8회. 20대는 40대는 와, 남미네, 남미야. 20일. 40대는 9번이면 36이잖아. 30일에 6번. 6번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인 거지. 50대, 60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숨만 쉬어주면. 40일에 숨만 숨만 쉬어주면. 60대인데 지금? 50일에 4번. 50일에 4회? 70대를 가야 자유로워지나? 7구. 60일에 3번. 아니, 그때는 여보, 그냥 삶에서 자유로울 거야. 걱정하지 마. 80대면 8구, 27. 80대가 돼도 8구, 27? 한 달에 한 번을 해야 돼. 이거 아카데미야. 아, 이거는 또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평균. 노력하라고. 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거. 근데 우리가 결혼을 보통 30대 많이 하잖아요.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보통 한 10년 동안은 애기 낳고 육아하고 막 그런 정신이 없잖아. 맞아. 전혀 부부 간에 그런 관심이 없다가 40대쯤 접어들면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다시 부부 관계. 40대부터 상담을 많이 시작하는 거지. 그럼 우리 완전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 예약제가 그때 화제가 된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이 많은 거야. 아, 재밌게.